우리 미동문호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제가 이 신년 할례식을 이렇게 신년 할례 인사가 있던데 신년 할례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회의 그 설날 같아요. 그래서 이 신년 할례식은 우리 노회의 설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 이번 주일날인가 이게 구정이라고 그러더만요.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구정이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어서 구정 전날은 진짜 우리 형제들 단체로 가서 목욕탕에서 때도 밀고 또 이 새해 때는 뭐 내일부터 양말, 신발, 뭐 그때는 고리땡이라는 그 옷이 그 기지가 유행돼가지고 고리땡 바지에다가 뭐 그때는 설날은 비가 번쩍하고 또 떡국 먹고 다른 음식도 있지 또 세배라면 세뱃돈 주지 그러니까 설날은 뭐 친척집 뭐 좀 관계만 되면 쫓아다니면서 세배고 용돈을 받은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. 이처럼 이 우리 신년 할례식들은 우리 노회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 때는 그 객지에서 사신 형제들도 다 함께 와서 한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분이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좀 서운합니다. 하지만은 내년 신년 할례식 때는 우리 노회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고 또한 그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할례식이 되면 쓰겠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신년 올 우리 노회 행사는 뭐 항상 정해져 있지만은 4월에 정기노회 있고 5월에 총회가 있고 또 9월에 가을노회가 있고 그 이제 외로 여러 가지 이제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글로벌 총신 동문회에서는 글로벌 총신의 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노회와 동문과 이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이상입니다. 네.